오픈하겠습니다. 오픈. 띠로리. 보니까 여기 두부, 땅콩. 오, 다 영양식이야. 그리고 뭐. 근데 이 두부가 땅콩에 섞였을 때 어떤 맛일까? 아스파라거스랑. 우와. 견과류, 맛있어. 견과류가 있고. 이거구나. 땅콩 때문에 일단 고소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약간의 새콤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고 근데 약간 매콤한. 날씨도 저 야채 안 좋아하잖아요. 고기 좋아하지.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담백하고 고소한 샐러드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맛있다.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 샐러드인데 엄청 많이 배 있어요. 이 야채랑 땅콩 두부에 땅콩이 엄청 배 있어서 식감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착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? 야채 애들이 착착 와서 감겨요. 와. 되게 이게 좀 복잡 미묘한 향들이 많이 나는데 일단 맛있어요? 약간 맛있어. 민트 느낌? 망고. 요거트? 요거트 맛도 나고. 근데 그 세 가지 조합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먹으면 또 맛있어. 그래서 이 한 끼로 되게 식사가 가능할 것 같은. 그렇지. 약간 좀 단백질 스무디 같죠? 아니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더 먹으면 마시자마자 뭔가 더 안 어울려. 근데 맛있어. 조합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맛있는 거. 먹어도 지금 안 어울리거든요, 사실? 근데 맛있어. 그게 무슨 뜻이야? 아니, 그러니까 막상 먹어도 안 어울려. 왜냐면 민트의 그런 어떤 알싸한 약간 화한 그런 느낌과 거기에 망고랑 달짝지근 그게 안 어울리는데 맛있어요. 맛있어. 고핏. 나는 이제 요거 계속 먹겠다. 발리오. 난 요게 너무 맛있다.